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. 얼큰이 칼국수. 오랜만에 칼국수 먹고 리뷰해드리겠습니다. 칼국수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그냥 가다가 진짜 이거는 이 집 어딘지도 몰라요. 저는 처음 먹는 집인데 맛이 있을 것 같아요. 느낌이 딱 그런 포스가 있잖아요. 밖에서 봤을 때. 그래서 그냥 무작정 들어왔습니다. 맛 한번 보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이 따뜻한 물을 주시네요. 보리차. 아우 좋다. 아우 따뜻해 좋다. 오늘 뭐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이 따뜻하니까 좋네요. 자, 칼국수 면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왠지 오늘 이 집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. 제대로 한번 먹어보고 리뷰해볼게요. 이럴 때 좋아하잖아. 모르는 집에 들어왔는데 느낌이 딱 좋아. 맛있을 것 같아. 아, 그럴 때 좋습니다. 저는. 자리도 엄청 편합니다. 이 집 밑에 제가 지금 입식으로 앉아있지만 신발을 벗고 자식처럼 올라오거든요. 뭔가 포근해요, 느낌이. 왠지 이런 데 앉아서 술 한잔 먹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먹을 것 같은 느낌. 만두 나왔습니다. 요거는 야채 만두고요. 아, 만두 맛있겠다. 아, 맛보도록 할게요. 아따, 맛있어 보인다, 그죠? 얼큰해 보인다. 맛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만두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굉장히 실하다. 두툼하다. 피도 엄청 얇고요.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어 보래. 어우, 맵다. 여기에 이게 뭔가 저랑 한 500치개 단백질 섞어서 많다. 있는 게 있어. 뭔지 계란 맞아? 아, 그 밑에 그 비전 이거 저도 그 받았을까? 그래 이렇게. 1년 내내 뭐 했잖아. 난 음식을 쏘고 있잖아. 내 현재 돈이 같이 샀다. 그렇게 맵고 그렇진 않습니다. 그냥 얼큰한 정도? 뭐 전문적으로 어떤 육수로 어떻게 만들었는지까지 제가 잘 모릅니다. 근데 뭐 멸치면 죽겠죠. 그래서 말한테 이야기다. 이게 내 이야기. 일급에서 나도 말했어. 다 좋겠지. 감사합니다. 드셔보시고 감당하세요. 예. 술을 우려놨기 때문에. 국수 나왔습니다. 아따, 국수. 뭐, 양도 많고, 말씀하시기를 국물에 지금 간이 많이 돼 있으니까, 기본적으로 먼저 드셔보시고, 간장을 넣으라 하거든요. 국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! 아, 국물에 일단 간이 돼 있습니다. 오, 국수. 그냥. 마음에 든다. 약간 우리 엄마의 맛입니다. 집에서 면은 차지게 하시려고 찬물에 많이 헹군 느낌이 납니다. 면의 어떤 온도는 좀 낮고요. 국물은 따뜻하고 그런 느낌입니다. 간장을 조금 넣으니까 간이 딱 좋네요. 네, 맛있다. 깔끔한 그냥 국수입니다.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멸치 육수에. 아이고, 오늘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내일은 또 뭐 먹죠. 매일 먹는 게 고민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계산할게요. 수고하세요. 예, 안녕히 가세요. 뭐, 나쁘지 않았습니다. 굳이 점수로 따진다면, 뭐 5점 만점에 3점, 4점? 뭐 나쁜 맛은 아니었고요. 뭐 딱히 뭐 하나 집어서 아 이건 별로다 이런 것도 없었고요. 괜찮은 맛이었습니다. 단지 이제 저 집의 주력이 그게 칼국수라던데 그걸 한번 먹어볼 걸 그랬어요. 그걸 못 먹어보고 엉뚱한 걸 먹었네요. 감사합니다.